남대문시장에 요즘도 있지만 PAT 매장에 이렇게 빨간 맨투맨. 그때 이제 학생이니까 맨투맨티를 제가 네.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선물을 했어요. 그거 고급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때 처음 올래요. 네. 그냥 거금을 들여가지고 네. 저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서 꿈밭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형이 내가 나올 땐 그렇게 안 나오더니 네. 미인계를 쓰니까 나오네요. 그것이 돼갖고 정말 진행도 잘하고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연예인 뷔페를 보지 않다가 행사 때문에 꿈밭을 시작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여기서 배운 거 가지고 강동교당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제 저도 이제 연예인 뷔페를 보기 시작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당시에 라면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요? 네.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네. 네. 뭐 가서 라면 먹자 그래서 배고프니까 가서 라면을 먹는데 네. 뭐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날 모임이 있대요. 모임이 있으니까 네. 위치도 멀지 않고 흑석동이니까 한번 좀 와봐라. 네. 그래가지고 셋이서 약속을 했죠. 약속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 화요일날 갔는데 네. 가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사람들이 모여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린이 교화를 위한 지도자 모임 꿈밭 인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기 65년에 만들어진 꿈밭 30년이 더 지난 이야기네요. 네, 혹시 그동안 연락이 조금 끊기거나 소식이 끊긴 도반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저는 초창 때 우리 서울교당 후배인데 네. 조은숙이라고 정말 같이 그 남대문에서 핀 뛰어다가 팔 때 같이 다녔던 네. 또 활동도 많이 했어요. 네.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좀 저보다 늦게 했는데 네. 익산에서 한번 익산으로 이사 갔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에서 한번 만나고서 저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같이 활동하면서 네. 그래서 그 친구를 좀 보고 싶은데 분명히 우리 이 교단 내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남자분도 교도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이 방송 보면 우리 부천교당으로 꼭 연락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부천교당 아니면 원음방송으로 네, 네, 네. 네,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은숙 교도님. 네, 네. 네. 많이 보고 싶으시죠? 네. 정말 저기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네. 어떻게 끊겼어요, 이렇게. 안타깝지만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유하석 교도님은 네, 저는 그 끊어진 인연보다는 네. 지금 저는 꿈밭 활동하면서 여러 선배님들 동기 후배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일을 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꿈밭에는 저보다 좀 늦게 들어오셨지만 그 갑자기 또 많이 그 저를 도와주시고 또 네. 힘이 되어주신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은 한 5년 전부터 그 누워 계세요. 병원에 계세요. 네, 병원에 네. 계셔서 네. 해가 바뀌고 또 좋은 날이 다가오고 이러면은 꼭 뵙고 싶고 또. 네. 자주 못 찾아가서 죄송스럽고 또 하루라도 빨리 네. 쾌차하길 바라고 그 선배님이 오늘 무척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좋은 기운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네. 또 금방 쾌차하실 거예요. 네. 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자, 우리 또 상철 교수님. 네. 네. 저는 뭐 좀 두 분하고 다르게 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르게? 사실은 이제 네. 꿈밭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활동을 할 때 네. 있어서 네. 참 즐거웠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이제 막내들이죠. 본인이 다니다 말고 꿈밭이 없어져야 되는 상황에 처했던 네. 후배들이 참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최근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저희 같은 모임에 오자고 해도 네.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우리 후배들도 네. 같이 좀 모임에 나오고 네. 다시 좀 연락 좀 할 수 있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전정은 교도님께서 네, 굉장히 기억나는 어린이가 네. 있다고 또 5.18 때 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다른 교도님들도 어린이들과의 좀 추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던가. 네. 그런 어린이가 있다면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유하석 교도님. 저는 캠프를 한번 14차 캠프 때인가 그때 무척 심하게 네. 장난을 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14차 때 장난꾸러기. 네. 아, 끝판왕. 네, 정말 끝판왕이었어요. 네. 어느 정도로 심했나요? 그러니까 여자애들한테 못 살게 굴고 선생님 말 안 듣고 아. 그냥 뭐 프로그램에는 거의 참여를 안 하고 네. 밥 먹는 데 와가지고 다 뺏어 먹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무척 혼낸 기억이 있어요. 아. 미안하기도 하고 네. 또 오랫도록 지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 이름은 혹시 너무 오래됐죠? 예,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아주 네. 잘 컸을 거예요. 그때 네. 혼내주신 게 잘했다고 네. 생각하시죠? 네. 네. 어떻게 혼내셨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어린이 그러니까 아예 밖으로 네. 데리고 나왔어요. 활동을 하는데 너무 네. 안에서 힘들게 하니까. 네. 밖으로 나가자고 그래서 아. 바깥에서 이 얘기도 게임지. 좀 하고. 네. 또 그리고 아. 그래도 가만히 있질 않아서 이제 데리고 조금 캠프장에서 좀 떨어져서 네. 산책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얘기도 좀 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흘러가고 그러면서 그 녀석도 네. 이제 좀 막 그 활발하게 움직이던 기운이 좀 한풀 꺾이고 네.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는데 아무튼 14차 캠프 때 엄청나게 네. 힘들게 하던 친구가 있어서 기억이 많이 나요. 정말 독특하네요. 그렇죠? 네. 네. 웬만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기억이 안 나셨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굉장히 힘들게 했던.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교도님께서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요. 네. 예, 그 어린이들을 캠프 때 맡아서 담임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 캠프 때 3박 4일, 길게는 뭐 2박 3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제가 맡은 반에 학생 중에 누가 이런 뭐 으뜸이 될 것인지를 뽑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럼 뭐 쉽게는 담임선생님이 그냥 6학년 뭐 딱 하고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희도 이제 그때 뭐 좋게 얘기하면 민주화죠. 학생들 스스로 한번 뽑게 네.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다가 어느 해에 5학년 여학생이 뽑힌 적이 있습니다. 아, 6학년도 아니고 5학년.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정도를 그냥 지내보고 네. 너희들끼리 뽑을 거니까 서로 친해지고 그 다음에 하면 너희들끼리 한번 뽑아봐라 그랬더니 네. 6학년 남학생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5학년 여학생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발생을 했고요. 당연히 6학년 남학생이 네. 그렇게 즐거운 상황이 되지를 않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약간의 문제가 좀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되면 방법 없이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괜히 이 친구한테 괴로움을 준 게 아닌가. 그냥 안 해도 됐었는데 뭐 이런 고민도 들면서 네. 참 고민을 많이 하게 했던 선생님으로서 이거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참 알 수는 없고 네. 그래서 그 학생이 기억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6학년 남학생한테도 미안하고 그 반장이 돼버린 5학년 여학생한테도 미안하고 이게 옳은 거였는지 제가 선택을 어떻게 한 건데 네. 그런 거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하게 했던 그 추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혹시 판단이 안 서세요? 내가 그때 잘했던 건가 잘못했던 뭐 이제 건가? 성인이라면 당연히 네. 예 네. 저기 저 스스로 투표해서 뽑아야겠죠. 네.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아. 그런 면에서는 참 고민이 됩니다. 어느 것이 더 교육적인 건지 솔직히 아. 저희도 뭐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니 저희가 무슨 네. 선생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다가 아까도 네. 뭐 얘기했지만 잘못 야단쳤다가 네. 오히려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 어떡하는가 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네. 저도 그 비슷한 사례가 저희 나름대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아. 참 애들한테 미안했던 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대로 저희 교도님을 두시면은 계속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여쭤보죠. 다른 교도님들도 계시니까. 지금 뭐 학교에서도 근무하고 계시고 네. 아이들 전문가시니까 그때 우리 허상철 교도님의 판단이 옳았다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잘못됐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뭐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일단 투표를 한번 해보죠. 자 하나 둘 셋. 아이 고맙습니다. 와 네, 이제 더 이상 이걸로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던 젊은 시절 네 그 시절을 사진으로 만나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사진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어떤 사진인가요? 네. 저게, 네. 저기, 우리가 꿈밭을 만들고 몇 개월 뒤에 그 중앙훈련원, 익산총부 네. 중앙훈련원에서 어린이 지도자 훈련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좀 뭐 자료라든가 이런 거 네. 서로 또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서 팀워크를 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도 하고 아.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네. 예, 주관해서 만들었던 지도자 훈련입니다. 아, 대부분 제1차면은 조금은 소규모이기 마련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예, 저기 사진에 안 들어가신 분도 많아요. 아. 중간에 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굉장히 인원이 많았었어요. 아. 이제 부교무님들이시거든요, 다. 아. 그러니까 이제 부교무님들도 어린이 그 교화 현장에 계시면서 네. 너무 이제 궁금한 게 많고 네. 모르시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참여를 오셔갖고 저희가 한 일주일 했네요 보니까. 네. 네. 저 맨 앞에 눈사람 닮으신 네. 분은 누구세요? 눈사람인가요? 네. 저희가 그때 눈이 많이 왔어요. 아. 직접 만들고 네. 옆에 또 향산 안희정 법사님 모시고. 아. 네. 그 옆에 앉아 계신 네. 분이 이제 지금 화국교당 환타원님 네. 그분이 이제 우리 꿈밭에 네. 캠프를 먼저 시초로 해주신 분. 아까 예. 말씀해 주셨던 네네네. 그 고마우신 분이 네네네. 저기 계시는군요. 네. 네. 저희들은 엄마 선생님이라고 네네. 불렀습니다. 엄마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네. 참 추운 날씨에도 정말. 네. 네. 이거는 저희가 네. 여름 하섬에 네. 이제 여름 훈련을 갔을 때예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꿈벗들하고 네. 지금 현재 경산종법사님. 아, 종법사님. 네. 그래서 아주 젊으실 때 얘기네요. 네, 굉장히 멋있으세요. 네. 네. 하고 옆에 환타원님이랑 같이 네. 예, 저희가 이렇게 같이 찍었네요. 아, 네. 나 누님들 많이 계시네요. 네, 네. 네. 분위기가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는데요, 네. 지금 사진이? 가족 사진 같기도 해요, 약간. 네. 네. 저 때 참 즐거웠어요. 이거는 자, 네. 제가 이제 어린이 법회 볼 때 어린이 훈련한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서울교당에서 네. 여름 훈련을 할 때 네. 저렇게 다 소품을 만들어가지고 아. 네, 저희가 직접 같이 활동하면서 네. 저것도 한 3일씩 했어요. 아, 저 교당에서 네. 그 프로그램 다 해가지고 하루로 끝내는 게 아니라 와. 네, 3일씩 해서 제가 저렇게 네. 아, 지금 보니까 아우 저거 지금 하려도 못할 것 같으네요. 일일이 어떻게 저렇게 다 만들었을까. 그러니까요. 자, 3일이면 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할 텐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네.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그때는 컴퓨터라는 게 없던 시절입니다. 없었죠. 정말 손으로 다 만들던 네. 시절이라고 네. 생각하셔야 되고 네. 프린터를 해서 뭐 찍어내고가 아니라 네. 저거 한 개 한 개 한 개를 전부 다 네. 손으로 만들고 뭐 네. 자로 그리고 오려내고 네. 이렇게 했던 시절입니다. 아, 근데 그 시절이 더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요거는 네. 겨울선 우리가 신도안 지금 네, 현재 계룡대에 있었을 때 네. 그 신도안 삼동원에서 아. 우리가 이렇게 다 분장을 하고 아. 예.
다 개인별 분장을 해서 네. 우리가 이제 이것도 막 서로 경쟁이 붙어서 그냥 누가 더 망가지나 네. 그런 네. 지금 분장한 상태네요. 분장을 한 상태죠? 네, 저기 네. 피아노 옆에 양해강 교무님 분장하신 모습이에요. 네. 아, 제일 잘하셨는데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 참 즐겁습니다. 예, 여기 또 하섬에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군종 교구장님이신 네. 이장은 교무님하고 저랑 담임이었어요. 우리 반 아이들. 예, 우리 반 아이들랑 같이 네. 예, 이렇게 아. 사진 찍었던 겁니다. 아, 참. 하섬은 저희가 참 여러 번 네. 캠프를 갔었습니다. 네. 이거는 네. 네. 이제 겨울선. 대산종사님이 네. 그 신도 안에 계실 때 저희가 저기 가서 겨울선을 했거든요. 네. 이 겨울선 저희 지금 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애들이 네. 연 같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토속적인 거, 민속적인 거. 민속놀이. 네, 그래서 네. 연도 직접 만들고 그래서 띄워오고 네. 또 썰매도 직접 우리 꿈벗들이 직접 만들고 뭐 공대생들도 있는 사람들은 썰매를 직접 만들고 논에다 물 채워가지고 네. 저희가 썰매 경주도 하고 예 그런 놀이를 했던 것입니다. 아 정말 그러고 보니 진짜 네. 썰매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죠. 자 다음 사진입니다. 말씀드렸던 네. 큰 잔치 상황입니다. 큰 잔치. 네. 아. 그 익산에서 이제 솜니 민속 큰 잔치가 일어나기 전부터 네. 저희들은 매년 서울 교구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어린이 큰 잔치를 봄에 할 때도 있었고 가을에 할 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 시내 각 지에서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학교를 빌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린이 대공원 회관 뭐 이런데 네. 태능 뭐 이런 곳에 가서 큰 잔치를 운동회 형식으로 네. 교구내 전체 어린이들을 그 네 팀이나 뭐 세 팀으로 나눠서 네. 운동회 하는 그런 잔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처음에는 저렇게 일반 명랑 운동회식 잔치가 이루어지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점점 민속놀이를 가지고 하는 잔치로 많이 정착화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한 13년 정도 하다가 네. 서울 교구에도 이제 그 민속 큰 잔치를 하기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같이 합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 뒤부터는 이제 서울 어린이 민속 큰 잔치를 서울 꿈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네. 민속놀이를 열심히 많이 하려고 했고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참여한 첫 번째 행사입니다. 아, 첫 번째 행사. 봄에 네. 큰 잔치를 하는 거였고 선생님들이 지금 그 출정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놀이. 제일 앞에 계시는 분이 이제 양효관 교무님이시고 네. 바로 뒤가 이제 네. 제가 네. 되고 네, 딱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알아보겠네. 저 처음이에요. 딱 알아보게. 네. 저기 계시네요. 네. 네. 이, 뭐, 정말로 그때 뭐 저도 뭐 사실 많이 아는 게 없었으니까 네. 사물놀이의 네 가지 다 배우고 그걸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배우고 네.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지도 배워서 뭐 소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응용을 해서 네.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삿갓 모자 하나씩 다 쓰고 네. 근데 허상철 교도님의 표정이 네. 굉장히 지금 눈에 계속 띄어요. 아, 고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억나세요, 혹시 저때? 그 제 생각엔 그때 저 장고를 네. 쳐다보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 난 저거를 치고 싶은데 뭐 이런 게 아니었나 아마. 아, 저거밖에 안 줬으니까. 저게 주인공인데. 진공관이 북을 쳐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아니었나.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사진은 그 14차 여름 훈련 때 네. 사진이었습니다. 14차 여름 훈련. 예, 그러니까 이게 원기 72년인 것 같고요. 아. 앞에 거 사진이 아마 4년 차가 나는데 네. 그때는 저희가 규모도 상당히 커져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차 세대를 키워보자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 세대를 키워보자. 그러니까 네. 꿈밭 안에서 네. 다음번 세대를 기획을 해서 네. 키워서 조금 더 단계를 높여보자는 네. 걸 하고 그러니까 저보다 젊은 이죠 이제 젊은 신입생들 뭐 대학교 1, 2학년 나이쯤 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선생님들을 좀 장기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저분들을 앞에 내세워서 네. 실제로 진행한 캠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고의적으로 뒤로 조금 물러나서 서포트해주는 조직으로만 남아있고 네. 신입생들 처음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이 너희들 하고 싶은 걸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 네. 고 해서 저분들이 이제 그때 담임을 맡았던 분들이죠. 아. 실제로 담임을 맡았던 분들이고요. 네. 저분들을 이제 앞에 내세우고 네. 했던 그런 거라서 뭐 참 제 나름대로는 기억이 남습니다. 네. 여기 다른 두 분에 비해서 저는 그 4대 보직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뭐 저 나름대로 남아 있는 건 없는데 이때 제가 네. 이제 일종의 준비위원장 같은 거를 제가 좀 했었고요. 근데 주로 네. 아이디어는 여기 저 유화석 꿈보시 제일 많이 줬었고요. 네. 뭐 제가 나름대로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뭐 재밌는 얘기를 많이 기획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류화석 꿈보 와이프가 저 밑에 네. 가운데 네. 앉아있네요. 가운데 앉아 계시네요. 야. 저도 뭐 제 여동생이 지금 저기 사진에 들어있고요. 아, 정말요? 네네. 그래서 뭐 이게 뭐 굉장히 그 네. 네. 뭐 제 입장에서는 참 뭐라 그러죠? 미래의 꿈나무죠. 그러니까 앞으로 꿈밭을 이끌어 나갈 새 세대를 네. 저희 나름대로 뭔가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만들어냈다라는 의미에서 참 기억에 남는 사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을 봤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추억에 담긴 사진을 보면서. 아유, 좋으네요. 네. 갑자기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아. 네. 네. 그 시절이 있었나 싶기도 하네요. 마냥 좋으시죠? 네, 지금 옛날 네, 네.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아요. 그렇죠. 네, 엊그제 같은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우리 교도님께서는. 네. 뭐, 예. 저희 오늘 여기 프로에 나오기 위해서 네. 이렇게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뭐, 제일 안타까운 건 저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저희 캠프를 갈 수 있는 나이를 지난 자식들을 두고 있는데. 아. 꿈밭 캠프에 보낼 수 없었다라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아. 지금도 저 꿈밭이 있어서 네. 캠프를 계속 해줬다면 저희도 아주 즐겁게 저희 애들을 보내고 네. 다른 사람들도 캠프 가자고 하고 또 이제 대학생이 되면 꿈밭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뭐 예 저희들의 좋은 추억은 됐는데 뭐 그런 좀 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화석 교도님, 네. 아쉬움이죠.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역사라는 것이 네.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또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도 들고 그런 아쉬움이 큰 하루입니다, 오늘은. 너무 염려치 마시고요. 네. 오늘 정말 잘 모이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오늘 출연하시길 너무 잘하셨죠.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또 나오고 싶지 않으세요? 아유. 괜찮은데요? 더 많은 꿈꽃들과 함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억의 노래를 한번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여러분께서 꿈밭 주제가를 만드셨다 그래요. 그렇죠. 네. 예, 네. 있는 노래에 네. 개사해서 개사를 해서 네네. 네, 율동도 있었죠 거기. 근데 맞습니다. 율동은 기억이 잘 율동을 외워야 되는데 자꾸 틀리거든요. 그러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율동은 기억나는데 네. 노래가 생각이 가사가 1, 2, 3절이 헷갈려. 넓고 넓은 밤하마는 네. 그다음 세 번째도 많고만 처음에는 두 번째 으뜸이고 그다음에 네. 주인이고. 네. 네, 지금 가사 정리가 되셨나요? 되신 건가요? 한번 해보죠. 네. 우선은 생각이 안 나요. 나가는 게 먼저던가요? 네. 넓고 넓은 밤하늘에 누가 잠자나 하늘나라 아기별이 깜빡깜빡 잠자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으뜸인가 모든 신심 깊고 공심 많은 그 사람이 으뜸이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주인 되나 모든 사람 공경하는 그 사람이 주인 되지. 이게 주제가예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작하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연습하는 것처럼 하시다가 네. 바로 시작을 했는데 빠져드네요. 이게 율동이. 네. 율동 이거 의미가 있죠?
그렇죠. 펼치시고 다음에 네. 원을 만든 다음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이거 하는 동안 저도 아 이거는 의미가 있는 동작이구나. 조금 더 저기 재밌게 네.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재밌게 어린이 같이 조금 더 즐겁게 가르쳐 주세요. 저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꼭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탐구욕이 대단하시군요. 네, 저런 거 정말 네, 못 견딥니다. 빨리 네, 네. 해봐야지. 네. 네. 개인지도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아 정말 간단하고 율동도 네. 간단하고 네. 많은 의미를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훌륭한 율동이네요. 어,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그때 우리가 네. 초창기 때 같이 네. 양해건 교민이랑 네. 같이 우리 뭐뭐 늦까 해서 아. 저희가 초창 때 만들었던 네. 저희가 이제 주제가 연 준비를 하다 보면 네. 뭐 어린이들한테 인기 좋은 만화 주제가부터 시작해서 네. 새로운 유행가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가 부를 수 있는 좋은 노래들을 1년에 한 10개, 20개를 다만 찾습니다. 아. 그다음에 그걸 일일이 동작화 하거든요. 네. 꿈밭 안에 유치원 선생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 정말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분들이 주로 기초 동작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아. 그 기초 동작에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해 가면서 네.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그러면서 네. 마지막 동작까지 다 만들어 내죠.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맞아. 네. 옛날에 YMCA 영화가 있었어요. 어. YMCA 있었죠. 네, 그 팝송도 있잖아요. 네. 우리 그거 이제 배워가지고 아. 막 같이도 했지만 그 어린이 큰 잔치 그걸 태릉에 가서 네.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서가지고 어. YMCA 틀어놓고 네. 그 같이 춤췄던 네, 아. 재밌었어요. 그것도 율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 잘하신다. 네. 그랬다. 예, 모션은 이제 똑같이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어린이 이제 일요일 날, 네. 이제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법회 때, 일요일 날 법회 때, 어르신들한테 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예, 나가서. 네. 어린이들 다 데리고 예, 나가서. 다 세워놓고. 네. 아. 예, 그러면 막 어르신들이 막 아주 네. 호응이 되겠다는 했죠. 네. 정말. 여러분들 열정을 불태우셨네요. 네, 네. 네, 그 열정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교구의 꿈밭을 시작으로 이제 전국에 꿈밭이 네. 생겨나기 시작했죠. 네. 네. 다른 지역과의 교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주, 부산, 익산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역의 꿈밭이긴 한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전주하고 익산하고 교류가 좀 있었던 편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전주 같은 곳은 저희하고 그 시작한 연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네. 거의 비슷할 때 창립이 됐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뒤에 창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하고는 직접적인 교류를 계속 한 몇 년 동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정기 모임 할 때 참석도 해보고 훈련할 때도 참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행사 있을 때 네. 와서 직접 벤치마킹도 해가고 또 자료도 얻어가는 그런 상황을 했었고요. 그리고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 지도자 훈련 네. 그게 한 2년 있다가 교화부에서 직접 진행하는 네. 어린이 지도자 훈련으로 해서 여름 캠프, 여름 학교 운영하는 아. 그런 그 모임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꿈밭들은 이제 뒤로 빠지고 아. 교화부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주관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러고 있다가 한 10여 년 흐른 다음에 77년도 요때쯤 해서 전국 꿈밭 훈련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청소년 지도자들 또 어린이 지도자들 제가 지도자들이 모여서 훈련을 네.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세 차례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익산의 꿈밭이 막 이제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을 때라서 네. 저희들이 쟁기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초청을 하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얻어가게 한다든가 직접 와서 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 교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 네. 상호 교류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네. 됐겠군요. 네, 아무래도 네. 연구하는 분야들이 이쪽 그 서울 꿈밭에 인력이 많다 보니까 네. 연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축적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그때 필요한 연구물들이 네.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지역에서는 그것을 자기화 시켜가지고 사용만 하면 되니까 네. 인원이 적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거리들이 제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교류를 통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어린이 지도자 학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 제가 듣기로는 꿈바 지원자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네. 그것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원기 77년, 78년, 80년 네. 뭐 요때인데 어린이 지도자 학교는 서울 교화 1010이라는 커다란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이 이제 청년회도 원청 30주년 행사가 지나고 나서 약간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상태고 네. 학생 교화도 마찬가지로 교육열에 의해서 교도 자녀들도 그 교당에 나오지 않는 그런 아주 심각한 시기였습니다. 아, 시기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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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태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착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막 그런 시점에 이제 청소년 교화 또 어린이 교화 네.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려면은 뭔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전 충남교구의 교구장님이신 균산 최정풍 교무님하고 네. 머리를 맞대서 어린이 지도자 학교를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1년 단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또 저희 자체적인 노하우가 없는 부분들은 네. 외부 초청을 해가지고 그 어린이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네. 1년짜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것도 한 두 차례 2년 정도 네.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 네. 허상철 교도님은 뭐 이때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뭐? 네. 그때 뭐 아까 저 우리 유화석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네. 이른바 어린이 법회라는 걸 어떻게 새로운 모델을 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 해오던 어린이 법회 모델이 더 이상 잘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법회를 보여줘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네. 교화부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니 정말 고마웠죠. 정말 고마웠고요. 근데 네. 계속 더 갔었으면 하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꿈밭 활동을 할 때부터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구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네. 이게 뭐 저희끼리 하는 다른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원불교회 어린이 법회 얘기고 원불교회 행사 얘기니까 네. 그런 것이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었기 때문에 사실 네. 그때 굉장히 즐거웠던 시기였죠. 교화부가 이런 고민을 해주고 네. 이런 걸 전국적으로 할 수 있게 됐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꿈밭이라는 서울자를 떼고 네. 정말 꿈밭 원불교회 꿈밭이 되는 거구나라는 네. 그게 좀 있었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좀 기대를 많이 했었던 거고요. 우리 저 유화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쭉 이어지질 않아서 아. 네,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지금도 좀 어떻게든 다시 좀 그런 게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자훈 교도님께서는 초기 멤버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유화석 교도님이 말씀하신 위기의 시기가 있었다. 이럴 때 조금 더 크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희는 그런 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냥 주변에 우리 후배들은 계속 영입이 돼 있는 상태고 네. 좀 부족하나마 그래도 저희가 막 뭐 없어지겠다 이런 위기감은 없었어요. 아. 계속 저희가 활동을 하는 상태고 네. 근데 이제 이 두 후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막 시대가 변하잖아요. 네. 변하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것 같고만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제 우리 정도의 연륜이 되면 네. 뭐 교당 일을 하고 교구 일을 하고 이 안에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이념과 그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꿈밭이라는 것을 네. 그러면 이런 것을 계승을 이렇게 시켜려면 이 시대에 맞는 21세기에 맞는 그 어린이 교화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관심 있는 젊은 교무님 또 청년연합회, 대학생연합회에서 정말 체계화해서 이렇게 뭐가 됐을 때 우리 기존의 꿈벗들이 네. 뭐 정신적으로 도와주든지 경제적으로 도와주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교화가 좀 되지 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차원은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새로운 변화 있는 좀 어떤 시스템이 나와야 교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 머릿속에는 항상 꿈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시네요. 네네, 맞아요. 네. 사실 우리 꿈밭을 함께한 인연 중에서 교무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초창 때 정말 생각하지도 않으셨던 분인데 지금 현재 연습교당 김현정 교무님 그분이 출가를 하시고 또 원남교당에 다니던 장원경 지금 현재 송지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출가를 했더라고요. 꿈밭 다니고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이장은 교무 현재 균종 교구장님 그때 저랑 이제 캠프 다면서 담임을 주로 둘이 많이 맡았어요. 근데 그때 학생이었는데 출가를 하고 또 전주 한방병원에 있는 지금 문양호 교무님 그때 그분이 저기 동국대학교 ROTC였어요. ROTC였는데 군대 갔다 와서 갑자기 또 출가를 했어요. 이 꿈밭을 다니면서 굉장히 정신 개조가 많이 됐어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정신 개조가 된 거예요? 것 같은데. 제대로 공부한 거죠. 이렇게 한번 내가 이 교단에 대해 와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념들을 이 꿈밭에서 정말이에요. 그건 그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현정 교무님이나 문양의 교무님, 장훈 교무님 전부 다 장훈경 교무님도 이 꿈밭의 자부심이 대단하죠. 저 있을 때는 그런 정도의 교무님이셨어요. 그 다음 출가하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르고 저희가 전부 얼마죠? 13분? 14분? 그 정도 되실 겁니다. 13분 정도? 아까 그 잠깐 쉬는 시간 때 잠깐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꿈밭 출신 아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꿈밭 출신, 꿈밭 활동을 하고 출가를 하신 분들은 한 13분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꿈밭과 인연이 되시는 교무님들은 많죠. 그렇죠. 저희 지도교무를 해주신 분들도 한 20명은 될 것 같고 또 그 저희들 프로그램 할 때 같이 함께 하신 분들 이런 분들 하면은 그 80년대 부교무 80년 90년대 부교무 생활을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저희들하고 인연이 있으시죠. 아까도 보셨겠지만 1차 때부터 부교무님 같이 계셨고요.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14차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정말 서울교구의 부교무단하고 같이 기획을 하고 같이 참여하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교무님들이 꿈밭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죠. 여러분께 이렇게 꿈밭에 관한 추억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들어보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질문 하나 이제는 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정말 청년 시절에 꿈밭 활동을 하면서 원불교회에서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냈던 모습들 그런데 지금은 꿈밭이 안타깝게도 사라졌죠. 하지만 또 꿈밭 모임을 통해서 계속 만나고 계시다고는 들었거든요.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제 모임을 계속 갖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렇게 선배님들 세대는 또 선배님들 모임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이나 만날까 말까 뭐 그렇게 만나고 있었고 저희들은 그 중간 세대라고 할 수 있나요? 중간 세대들도 한두 번씩 보는 그런 상황이고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후배들은 그래도 조금씩은 만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다 연합해서 만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밭이라고 하는 그 기둥이 있으니까 그 기둥 하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정해지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꿈밭과 같은 또 꿈밭 이름으로 하는 꿈밭을 이름으로 하는 그런 모임에 저희들이 후원을 할 수 있다라든가
그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다라든가 네. 이런 정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기금 같은 것도 모아가지고 네. 꿈밭 장학금을 마련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은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 불이 좀 덜 익은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네. 조금 더 기운들을 모으고 또 한두 번씩 더 만나다 보면은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그림으로 나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모이자고 했는데 네. 그래도 한 30명 이상 오셔가지고 같이 그 즐거운 자리, 네. 즐거운 자리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들이 한 번, 두 번 지속되다 보면은 네. 또 그것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모임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우리 큰 누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가 이 꿈밭이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전국에는 뭐 저기 하지 않지만 어느 교무님을 보고 어디 교당을 가도 이제 누가 옆에 소개할 때 아유 꿈밭 하셨던 분이에요 막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머 그러셨어요 막 이래요. 그 꿈밭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없고 네. 우리 교단에서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무슨 막 인정을 받는 그런 걸 많이 접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내가 이 교단에서도 정말 좀 보람 있는 일을 했었구나. 이런 활동을 내가 했었구나. 우리 교단에서 인정해주는 네. 이제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금 청소년 교화가 잘 안 된다. 어린이 교화가 잘 안 된다. 네. 지금 그게 가장 또 큰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좀 진짜 뭔가 저희가 후원해 줄 수 있는 네. 뭐가 되려면 네. 이렇게 뭔가 하나가 나와서 연구가 돼서 좀 저희가 후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희가 참여를 하죠. 네. 항상 생각만 있는 것 같으네요. 실천은 못하면서. 우리 하상철 교도님, 네. 지금 표정이 네. 아까 그 장구를 갖고 싶어하던 그 표정이 지금 나오셨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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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이건 좀 원불교의 저기 청소년 어린이 교화지 않습니까? 뭐 네. 저희가 꿈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 때 중고등학교를 담당하는 별도의 팀이 또 있었습니다. 별초롱이라고 맞아 있었어요. 별초롱. 그러니까 뭐 저희가 초등학교를 담당했다면 국민학교를 담당했다면 중고등학교를 네. 담당하는 청년 조직도 또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좋던 시절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요즘은 뭐 인터넷 교당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고 네. 어린이 청소년 교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더 다양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꿈밭이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바뀌면서 네.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게 뭐 저희 마음이죠. 그렇죠. 네, 그게 저희 마음인 거고요. 네. 그렇게 돼서 뭐 저희의 단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원불교의 어린이 교화, 네. 청소년 교화 자체가 네.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거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식들 네. 배우는 데서 좀 사용할 수 있고 야 이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말이야 이거 했던 거랑 관계되는 거야 네. 그런 얘기 가끔 자랑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데 그게 조금 없다는 안타까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만들 계획이 있으시고 하다 그러면 네. 뭐 당연히 열심히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기회가 좀 제발 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교화를 위해서는 이런 꿈밭 같은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뭐 거꾸로 청년들에게도 활동을 주는 거고 네. 청년들이 원불교 활동을 하게 하는 네.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원불교 활동 중에 가장 열심히 했던 거였던 것 같고요. 네. 아까 들으셨지만 교무님이 많이 양성된 네, 그런 단체이기도 하고 네. 뭐 당연히 그런 모임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계획도 조금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조금 부족하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 꿈밭을 통한 계획, 이 모임을 통한 계획을 조금 더 오래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꿈밭을 통한 어떤 그런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요. 솔직히 뭐 이 꿈밭이 제 삶에서
멀어진 게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 예, 그 다른 쪽에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 삼동청소년회라든가 이런 쪽의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는 한데요. 네. 중요한 것은 꿈밭이라고 하는 것이 그 허상만 보지 말아달라. 많은 분들이 꿈밭 하면 와 정말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한 번이라도 꿈밭 모임에 나와 보셨으면 그런 말씀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네. 저희들도 어떤 친구들은 유급도 당하고 그러고 같이 일들을 하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데 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단에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냥 단순한 보조자 역할로서는 이후 세대 청소년들 또 학생 또 아니면은 청년들도 이런 모임에 참여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네. 그들에게도 교화를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세력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들이 교화에 물꼬를 틀 수 있는 힘도 좀 같이 주어줘야지 네. 그냥 단순 보조자 역할로만 인정을 해버린다면은 그들도 새로이 만들어지는 조직이 있다 할지라도 네. 오래 존재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꿈밭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은 그 시대적인 조류에 의해서 청년 교화가 힘들어지면서 같이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원불교 교도로서 네. 네. 바람이나 또 뭐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원불교 교도로서는 네. 이 축적되어 있는 자료들과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같이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어르신들이나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나 활동하고 네.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상당한 아이디어들, 인적 자원들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각각의 그 뿔뿔이 흩어져 있다. 네. 그래서 교화 특히 전문화 되어져야 될 어린이 교화, 청소년 교화, 청년 교화, 네. 또 대학생 교화, 또 신혼부부 교화 이런 식으로 그 교당 단위별 또 교구 단위별로 그런 연구 조직이라든가 네. 서포트 할 수 있는 조직들이 좀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교화를 좀 살려내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네. 저도 사실은 청소년국으로부터 미래세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모임을 하라 해서 그 통보는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네. 이루어지는 게 없어서 답답하긴 한데 네. 그런 모임들이 그냥 그 어떤 조직으로만 그냥 남아 있지 말고 실제로 네. 움직일 수 있는 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네. 교화를 탄탄하게 밑받침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네. 자, 우리 교도님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박수를 보내요. 네. 우리 전재원 교도님께서는 네, 앞으로의 계획. 네. 네, 뭐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또 많이 이제 먹어가니까. 아, 그러세요?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꿈밭을 하면서 네. 많은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이 공심인지도 많이 배웠고, 또 교당 내에서나 이런 데서 어떻게 내가 주인 노릇을 또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삶의 체험을 하면서, 네. 나 개인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단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교당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이제 접목이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교당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냥 무심코 살았으면 착한 사람으로만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불교 교도로서 네. 살아간다는 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체험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것을 애초에 아무것도 천방지축 몰랐을 때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나 하나하나 다져가면서 그런 공심을 배워서 교당에서도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지금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한다고 자꾸 옆에서 얘기해 줘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우리 하상철 교도님. 뭐 열심히 공부해야죠. 아. 네. 뭐 보통급에서 빨리 개인적으로는 정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선 그 뭐 저도 나름대로 좀 더 배워야 뭐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 예. 원불교 교화의 개념으로 하자면 네. 요즘은 방법이 워낙 다양화되어 있어서 네. 저희 학교도 예를 들면 요새 인터넷 강의라든가 뭐 정말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한다 그러면 다양한 형태로 네.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꿈을 꿔보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네. 뭔가 좀 계기가 마련된다 그러면 네. 미래의 그림에 꿈밭이라는 비슷한 걸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꿈을 좀 꾸게 되나요? 아. 네, 그런 거로서는 지금 오늘 갑자기 네. 미래 계획에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꿈밭, 다시 만들어지는 꿈밭은 뭐 더 큰 꿈밭 이런 거 어떨까요? 큰 꿈밭. 아, 그렇죠. 네. 그런 거 괜찮지 않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주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 제발 날씨가 좀 네. 시간이 푹해졌는데. 네, 어느덧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시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맞으면은 또 아까처럼 네. O, 틀리면 X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다시 그 30년이 지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꿈밭 활동을 다시 하겠다 하겠으면 오, 안 하겠다 하면 X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다. 야, 네, 정말 꿈밭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신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꿈밭 사랑해 주시고 저희 네.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네, 원래 다 앉아서 하세요. 왜냐면 서서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더 감사했어요.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고요. 네, 여러분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근데 이거 끝나기 전에 네. 제가 꼭 하시고 싶은 네, 말씀이 네, 있어요. 오, 그럼 하셔야죠. 제가 네. 오늘 교당에 천일 기도를 갔다가 왔는데 네. 우리 교무님과 교도님들의 많은 응원 속에 네. 우리 부천교당 한번 딱 터트려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 사명을 갖고 중요하죠. 네네. 아, 굉장히 중요한 네. 겁니다. 네. 아니 저기 뭐냐면 네. 우리 부천교당이 4층 건물이에요. 저희 네. 양옥집 한 42년 됐는데 지금 원샷이 들어와 있어요. 카메라로. 네네. 네. 근데 네. 4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요. 야. 그래서 저희가 신축불사 천일기도를 아. 시작했어요. 아. 지금 한 250일 정도 됐는데. 네. 우리가 좀 이 엘리베이터 이 땅이 없어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천일기도를 시작했으니까 네. 혹시 불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 관심 가져주시고 네. 동참해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해드리니까 네. 그리고 우리 부천교당 파이팅! 야, 자, 아야.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역시. 네. 네. 뭐 하시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네. 시간 드립니다. 안 됩니다. 전재원 교도님 이제 충분히 네. 하셨나요? 네네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은세정. 오늘은 꿈밭이란 모임을 통해서 어린이 교화를 위해 정말 톡톡히 한몫했던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어린이 교화를 위한 여러분의 젊은 시절의 열정이 지금 다시 한번 전해지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랜 동안 이어져 온 소중한 법연 앞으로도 계속되시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천교당 예나 지금이나 울렁증은 똑같습니다.
네, 힘들어요. 원원 방송 화이팅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시고요. 이런 기회 더욱더 많이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TV에 데뷔도 하고. 우리 꿈꽃들 모두 사랑하고요. 건강하세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내가 지었네. 아